1988년 어느 날 병주 선생님으로부터 주역 강의를 듣던 중 우리에게 꼭 기억해두라고 주역의 빗개, 택개와 빗개 바뀌는 그 중간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주역을 공부하실 분들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참니 난세가 진래 난세들이 있고 또이참 역시 이런 도루마래도요. 한번 얻었다고 해서 이 도가 진래 얻어지는 게 아니여. 지금 이 우리 이 오도 우리의 도가 저 공맹의 도가 아주 이상 더 비색한 눈을 당했을 때는 나는 고황금 내에 없을 걸로 봐요. 그러면 나참 아까도 어떤 학생을 데리고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평양권에서는 5천년 역사의 담긴 것이 공맹의 도요. 이 세상에 물건이 한번 생기면은 그 물건이 없어지는 법은 없는 거요. 참 성세 진태는 있어도 없어지는 법은 없어. 그런데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 공맹의 도가 오늘도 나 논어도 배우고 다 해봤지만 그 사람 인도로는 그 이상 더 없는 인도가 담긴 그것이 지금 이참 아주 퇴색을 만난 것이 역사적으로 볼때난 지금 같은 때가 없다고 봐요. 그러면 불급필반이야. 물건이라는 건그 이치를 믿지 않는다라면 길래 여름이 될 거고 길래 겨울이 될 거고 사람은 질래 젊은 사람은 질래 젊을 거고 늙은이는 질래 늙고서 마를 거야. 이렇게 이것은 이치다. 그 이치는 누구나도 어길 수가 없어. 그러면 이것이 질래 이럴 리가 없다.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참 앞으로 그 변태라는 것이 오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 시대에 그 있는 분은 난 가장 각광을 받을 걸로 알아요. 누구보다도 이걸 투철이만 했다 하면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지금 참 영어 하면 영문학자도 있는가 하면 과학하면 과학학자도 있어. 국문하면 국문학자가 이만저만이야. 한문학자는 없어요. 왜? 이것이 공맹의 도가 퇴색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흥이 이 한문을 하들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문학자는 없어요. 지금 과연 한문학자가 한번 나왔다 하면 그것은 앞으로는 진짜 각광을 받을 분은 참 나는 이 한문을 읽는 사람이 앞으로 그런 그 각광을 받을 게 아닌가 이렇게 참 희망을 하면서 또 이치는 틀림없으리라고 봐요. 지금 진실하게 다못 나가면 몰라도 이것을 진실한 경지에 다 심오하고 높은 경지에 나갔다 하면 앞으로 찰랑한 것만 두고 들고 모시러 와서 전지들 못할 판이에요. 이것을 운영 발전할 사람이 없어요. 지금 구세대들 몇몇 분들 남았다야 그분도 급지에 다 오르도 못했고 또참 그분이 늙어서 죽지 않나? 그러면 지금 이 앞으로 이것을 차점해서 우어서 지금 젊은 세대에서 누구 한 분한테 차지해야 된다. 그때 가서는 진짜 각광을 볼 수가 있어. 그것이 왈참 흥망성쇠질이요. 또 사람이 하는 걸로는 인기가 취요. 남이 버리걸라면 나는 취해라고. 참 마늘 심는 애 우리 마늘 심고 보니까 손에 뱉기는 볼거 없어. 남이 가는데 내가 다 거기를 가면은 나보다 빠른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남이 허리는 물건을 난 한번 취할 적이 참 그것이 진짜 그 시기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. 난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. 주역으로 볼때 그러니까 서슴지 말고 탐은 한자 한구이라도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아가지고서 야중에 다음날에 이것이 밝아올 때에 그참 지도자와 서성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.